오늘 오전은 빠구동굴을 가기 위해서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여기 왔더니 8시 반에 배가 있답니다. 여기는 이제 매표를 하고 여기서 오른쪽에서 배를 타러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한 20km 정도 됩니다. 20km. 시간은 배를 타고 한 2시간으로 인터넷 나왔던데 얼마나 걸린지 볼게요. 자, 보트를 타고 빠구동굴까지 2시간 썩몽. 사이벨라 썩몽. 자, 뱃삭은 15만 깁. 능센 하시판 깁. 네. 15만 깁입니다. 그 배를 타러 저기 가는데 미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빠구동굴을 가는 데는 예, 차를 타고 빠구 마을까지 가서 배를 타기도 하는데 보통은 여기 이제 물랑파라방 예, 메콩강에서 배를 타고 쫙 간답니다. 그래서 제가 배를 타는 선착장으로 시간이 언제인지 몰라서 왔습니다. 그리고 빠구동굴 관람 시간은 1시간이랍니다. 1시간. 어제는 꽝시 폭포를 보고 아주 그냥 미니밴을 놓쳐가지고 했는데, 자, 여기는 빠구동굴 가는 배를 타는 선착장입니다. 여기. 네. 배가 저쪽 건너편에도 있고요. 네, 이쪽에도 있는데, 여기서 배를 타고 저리 간답니다. 자, 이거는 메콩강입니다. 메콩강. 메콩강 건너편, 여기는 건너편도 라오스입니다. 예, 비엔티안 바로 앞에는 태국인데 여기는 메콩강 건너편도 똑같이 라오스 국경지대입니다. 라오스입니다. 자, 메콩강을 따라서 천천히 가나봐요. 2시간 걸리니까 20km를 2시간에 가야 되니까. 자, 그래서 빠구동굴로 가는 보트를 탑니다. 15만 깁을 내고 갑니다. 자, 오늘 아침 8시 30분에 현재 온도는 한 18도 정도. 18도. 사바이디. 오, 오, 조심해야 돼. 자, 8시 30분에 출발인 보트가 35분에 출발합니다. 자, 저기 선착장에서 빠구동굴로 출발합니다. 뒤에서는 이제 세계인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고요. 바이바이. 메콩강을 따라서 빠구동굴까지 갑니다.
마리를 데리고 다니네요. 저 앞쪽 오른쪽에 보이는 말이 빠구 마을입니다. 빠구 마을. 그리고 바로 앞에 맞은편에 왼쪽에 있는 것이 빠구 동굴입니다. 예, 그리고 이 강이 두 개의 강이 여기서 만납니다. 왼쪽에서 나오는 강은 메콩강. 그리고 저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여기서 합류되는 오른쪽에 있는 강은 우강이라고 합니다. 빠구의 우강. 우강은 라오스 북쪽 퐁살리에서부터 흘러나오고요. 메콩강은 중국에서부터 흘러나오죠. 자, 여기가 두 개의 강이 합쳐지는 곳입니다. 네. 엄청 멋있는 곳에 빠구 동굴이 있네요. 빠구 동굴로 가고 있는 중인데 거의 다 왔어요. 저 앞에 집들이 보이죠? 여기가 빠구 마을입니다. 빠구 빌레이지, 무앙 빠구. 마을에 아주 경치 좋은 곳이 있군요. 완전 멋져 보여. 와, 마마마. 저기 앞에서 흘러오는 데가 이제 빠구 마을 돌아도는 게 우강입니다. 우강. 왼쪽에는 계속해서 메콩강 이어지죠. 자, 다 왔습니다. 바로 앞에 계단이 있는데 저기가 이제 배가 세워졌는데 저기가 선착장입니다.